안녕하십니까. 네, 홍하상 작가입니다. 자, 미국에 사시는 그 오석영 선배님, 제 유튜브를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선배님께서 아틀란타에 미국에 사신다고 하는데, 리오마가 간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댓글을 다셔서, 리오마가 간다라는 책을 쓴 작가, 사마 요테랑, 시바료 다로, 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1923년 오사카 출생입니다. 제가 이분이 23년생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도 23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동갑이라서 유난히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셨고, 오사카의 고사카라는 데, 그 양반의 그 집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오사카 외고대학에 몽골어과를 졸업했어요. 좀 특이하죠? 몽골어과를 졸업했다는 게. 그래서 그 역사소설가로 유명한 진순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원래 그 대만계 일본인이죠. 역사소설가로 유명합니다. 뭐 청일전쟁 같은 거 읽어보면 자료 고증이 아주 뭐 엄청나게 침이 나죠. 또 왕년에 그 국민대학에 학장을 하시던 서석연이라는 분이 계신데, 교수님이. 이분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 어른이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계신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른하고 다 대학교 동기생들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합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그 만주에서 땡크부대의 그 중위로 근무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교로 근무했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뭐 책을 122권을 써서 아주 그 가장 많이 쓴 작가의 한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작가이죠. 일본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 우리 오성 선배님이 꼭 읽어보라고 하는 료마가 간다. 료마가 6후라는 책. 대단한 책이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 책은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요테랑의 가도, 사마요테랑이 일본의 가도로 가다는 책을 쓴 건데 그걸 좋아하죠. 자, 이게 바로 그 오사카 고사카에는 사마요테랑 시바료 타로의 원래 집입니다. 지금은 기념관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참 여러 번 갔습니다. 저 건물 멋지죠. 안도 다다오, 그 유명한 일본의 콘크리트 건물로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이제 이걸 설계했고, 외경이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유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채꽃 언덕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채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죠, 유채꽃이. 뭐, 젊은 날에 제가 이 집에 가서 아마 처음 갔을 때 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한 1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뭐 비석이 하나 서 있죠. 불효각계 마타 사케테이로 또 하나노 삼센, 6.3센. 뒤돌아보면 꽃이 삼천, 부처가 삼천이란 말이 써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뒤를 돌아다 봤더니 꽃이 삼천 개가 펴 있는데 그건 꽃이 아니라 부처다 말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참 대단한 그 스케일의 언어구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바 선생도 담배를 뭐 아주 애연가셨고, 저도 뭐 담배를 많이 핍니다. 여기 가서 담배한테 불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 아마 최초로 갔을 때, 제가 지금 젊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기념관 들어가기 전에 이 양반의 그 서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재에 가서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이 양반이 방금 전에 지금 화장실 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잘 보존하고 있죠. 집필 당시의 집필할 때 이제 그 사마요테랑의 모습입니다. 원고지가 크죠. 일본은 200자 원고지가 아니고 400자 원고지니까 원고지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년필로 이제 평생 동안 글을 썼죠.
요거는 뭐 남이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책상이 있고요. 뒤에 서재가 있는데, 책장이 있는데, 안경도 지금 놓여 있고, 여기 뭐 만년필 케이스도 있고, 책도 몇권 있고, 의자는 이렇게 무슨 곰 가죽인지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에서 쓸수 있도록. 그 집안의 풍경입니다. 여기 사신 거죠? 이 양반이 여기 살았습니다. 살다 돌아가셨죠? 96년도에. 제 친구가 지금 서 있네요. 집안은 이제 뭐 대작가 치고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뭐책 팔아서 번 돈만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버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지금 쉴데 없이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기념관이 지금 옆에 지금 지어져 있는데 기념관 쪽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제 친구의 하고 저하고 모습이고. 자, 이게 그 지하인데요. 지하로 들어가면 이 기념관의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무지하게 많이 꽂혀 있죠. 지금 여기에 이 워낙 높아요. 제가 온라인 한번 쉬어본 적이 있는데 이 책장의 높이가 58단입니다. 그러니까 58 곱하기 30cm라면 약 17.4m, 5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위에 있는 책을 보려면 여기에 지금 난간을 설치해가지고 이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책을 좀 가끔 닦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해서 이 선체가 58단, 17.4m 높이. 그러니까 이거 책 꽂혀 있는 거 한번 쉬어봤어요. 아주 마음 먹고 한번 쉬어봤더니 여기 꽂혀 있는 것만 20만 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자기 개인 집 아까 보신 그 개인 집 쪽에 그 뒤쪽으로 서재가 엄청 또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몇 권인지 알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서재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또 있다. 뭐 그래서 뭐 500만 권 정도의 장서가 있다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한 30만 권 정도 된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 아마 개인 장서가로서는 책을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책을 모으려고 이걸 한게 아니고 책을 소설을 쓰기 위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책을 사들인 겁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지금 서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밑에서부터 끝까지. 제가 여기를 가서 꽂혀있는 책 보는데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라 좀 현차습니다. 뭐 입구에 이제 뭐 전시된 책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서서 뭐책좀 구경하느라고 이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할수 없이 저는 그 요거까지만 제 친구 보고 지금 찍으라 그래서 양해를 구해갖고 하나 간신히 찍었고 위에 보여드린 사진은 그 사마요토랑 기념관 측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참이 서재만 가면 아주 귀가 질립니다. 솔직히 뭐 워낙 관심사가 다양해서요. 뭐그책 제목을 보면 뭐 낙하의 초민의 무슨 뭐 자서전부터 이 낙하의 초민 같은 사람은 뭐 일본 사람도 잘 모르는 그 사람이면 메이지 시대 때그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김옥균하고 아주 절친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아는데 뭐 별의별 책이 다 꽂혀 있습니다. 자, 안도 다다오 기념관으로 들어가기엔 복도입니다. 이 곡도를 쭉 따라 들어가면 이제 그냥 안도 다다오스로 겠죠. 여기 그 서재로 내려갔다 보면 이게 지금 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카모도 로마 우리 오성영 선배님이 읽어보라는 로마가 간다의 주인공이 사카모도 로마죠. 이 사카모도 로마에 그 그림자가 벽 천장에 이렇게 나타났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뭐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땐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념관의 관리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사마요토랑이 로마가 간다라는 책을 써서,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래요. 이 책이. 밑에 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약 2,5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가 뭐 기뻐서 그런지, 여기 지금 천장에 로마의 그, 얼굴 모습이 그림자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정원의 마당입니다. 뭐 아름답습니다. 잘 가꾸어서 옛날에 잘 썼던 사카노 우에노 구모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청일전쟁을 쓴 책이죠. 이런 책부터 사카모토 로마가 간다는 따로 한번 날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원에 가면 거기 앉아서 쓸데없이 담배나 피고 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본인의 그 집필실 뒤쪽에 지금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제가 땡겨 찍어 봅니다.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 기념관의 그 수쪽으로 내려가는 가서 한번 영화를 시바로 따라 일생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으로. 자, 부인인 후다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분은 사카모토 로마는 결혼을 한 번에 실패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약사였습니다. 결혼 이혼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고, 또첫 번째 부인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도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로마의 특징은, 시바르따라의 특징은, 그 현장을 답사한다는, 그런 사람이죠. 항상 그 현장 취재를 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는, 그런 양반이고, 그 일본의 가정집에, 로마의 책, 시바르 따로의 책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이 보는 국민 작가입니다. 또 국가의 스승이기도 하고, 122권 썼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발행부수 랭킹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1위가 지금 로마가 6호, 로마가 간다. 2125만 부입니다. 근데 이게 2005년도에 마지막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부터 지금 15년이 더 흘렀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적어도 몇백만 부 이상은 더 팔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부 팔렸다고 치면, 1위가 로마였는데 이건 일본 역사상 책으로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로마가 간다가. 소위 그, 사카모토 로마, 시코쿠 도사 출신의 하급 사무라이가 사조, 소위 사스마 조슈의 동맹을 통해서 독과 막부를 타도하는 독과 막부를 끌어내리는 데 앞장선 인물이 로마다라는 게 이제 시바르 따로의 생각이죠. 실제로 그 정도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카모토 로마는 시바르 따라가 소설을 쓰지 않았으면 그 역사 속에 묻힐 인물이었는데 로마가 그 10권짜리도 소설을 씀으로써 일본의 영웅으로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소설이 그 1960 7년, 8년? 8년경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1968년도에, 마이리치신문에 연재를 할 때, 마이리치인지 유미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이리치 아니면 유미일이에요. 내 일본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신문이 아침에 새벽에 집에 배달이 되면, 전부 다 식구들이 그냥 먼저 그 현관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신문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그거부터 읽는 거, 그럴 정도로 신문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그 로마가 간다가 아주 인기 폭발의 연재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가니까요. 로마가 간다의 그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일본적이기 때문에 많이 와닿진 않아요. 왔는데 그 스토리 전개가 좋으니까.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사카노 우에노 구모, 언덕 위의 구름, 청일전쟁을 다룬 거죠. 1475만 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르는 것처럼이라는 1070만 부. 그 다음에 가도 유코. 가도 유코는 소설이 아닙니다.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일본의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를 이 양반이 취재를 해가지고 쓴 책이죠. 이것도 10권 넘습니다. 이게 24권짜리 거예요. 1051만 부가 팔렸습니다. 국도, 나라를 훔친 사람의 이야기, 674만 부. 항우와 유방이 669만 부. 새끼가라가 520만 부. 그 다음에 유채꽃 언덕이 475만 부. 그 다음에 꽃의 신 454만 부.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뭐 2억 권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이 2억 권의 책을 파는 작가는 일본에서 단연 1위고요. 전 세계에서도 아마 랭킹 한 20등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 노년에 70 양반 7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노년에 이제 그 일반에 개인 땅낸 같은 데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회당 강의는 5천만 원이었고요. 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의 대처를 방안을 어떻게 하는가 역사에서 그 답을 찾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 시바의 특징은 자기가 소설을 쓸 때, 예를 들면 언덕 위의 구름, 철전쟁을 다루는 소설을 쓸 때, 동경의 고서점거리인 간다에 그 책방 주인 중에서 제일 그 좌장격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청일전쟁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청일전쟁에 관한 책, 그게 뭐 역사책이든 논픽션이든 뭐든 간에 모조리 다 구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그 책값이 약 5억 원 정도, 5천만 엔, 5억 원 정도 어치를 책으로 트럭에 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다른 작가가 자기도 청일전쟁에서 책을 쓰려고 간다의 고서점가의 책방 주인한테 책을 사러 왔다고 그랬더니 지금 간다의 고서점가에는 청일전쟁에 관해서는 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 얼마 전에 두달 전에 시바리오따로 선생이 무려 5억 원어치를 주문해서 사갖고 왔다. 그래서 책이 없다고 한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작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작가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면 야, 저런 작가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뭐 스케일이 크고 대단한 작가죠. 오늘 제가 시바리오 따로 얘기를 한 것은 언젠가 이제 시바리오 따로 작품을 하나씩 달아보아야 될 텐데 우선 그 시바리오 따로는 122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논픽션인 료마가 간다, 가도 유쿠, 일본의 거리를 간다란 책부터 시작해서 소설은 물론이고 NHK에서 그한 번도 방송 안한 책은 없습니다. 122권이 다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특히 그중에 로마가 간다나 언덕의 구름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리메이크합니다. 주연 배우 남자 여자만 바꿔가지고 리메이크하면 다시 이게 아주 NHK는 역사 드라마가 워낙 센 방송국인데 다시 일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시바리오 따로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그냥 계속 주연 배우를 바꿔서 리메이크 하는데 주로 일본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국가적으로 힘들 때 시바리오 따로의 책을 드라마로 만들죠. 뭐 50부작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혼 같은 사람인데 다분히 보수 우익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 한국에도 왔었고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이 양반의 그 가도 육구 같은 책을 보면 곳곳에서 그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도 뭐 소상히 솔직하게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지한적 작가고 또한 친한적 작가입니다. 오사카 사람들이 되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오사카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은 뭐이 시바리오 따로 에 집을 제가 뭐 여러 번 가면서 지금도 오사카 가면은 한 번씩 갑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상당히 그좀 본받을 만한 데가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뭐 탁월한 작가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마 요태랑이란 말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후쿠다 데이치입니다. 후쿠다 데이치 사마 요태랑 중국의 사마천 있죠? 사기를 쓴 사마천. 그 사마천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태랑 장랑이라는 자기 필명을 쓴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작가를 뭐 제가 굉장히 뭐 아주 아주 열렬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이 사람에 대한 책뭐 이런 거뭐또 시작해서 또뭐 이런 거 지금 이 양반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1년에 몇 권씩 이 개인 요태랑이나 작가 개인에 대한 책들이 지금도 여전히 1년에 몇 권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책도 로마가 간다도 지금 1년에 보통 뭐 일설에 따르면 한뭐 500만 권 가까이 팔린다는 설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많이
판매가 줄었을 겁니다. 작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좀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 하여튼 뭐 오성현 선배님이 로마 간다를 읽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작가 사마요 테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